저희 FBS 기획에서는 수협 경제사업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서 시리즈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집판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과 중국 무역사무소 개설 추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산물 사이버 직매장 구축 사업은 사업기간 3년,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해 수산물 직거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계획은 ICT, 즉 소셜 네트워크, 스마트폰 앱 등 PC와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 직거래 시스템 구축으로 생산자 소득 증대 및 소비자 니즈를 충족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이버 직매장 구축 사업의 핵심은 통합입니다. 중앙회와 분산 운영 중인 해운정 쇼핑몰을 통합하고 중앙회 내에서도 서로 단절된 수협 쇼핑, 수협 B2B, 수협 인스토어를 통합하여 쇼핑몰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물리적인 통합과 함께 전자직거래가 가능한 구조적 틀을 만들어 판매 주체와 구매 주체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이번 사업은 총 3단계로 1단계 사이버 직매장 구축 컨설팅과 구축을 2015년 3월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식자재 유통 시스템 구축과 학교 급식 입찰, MRO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이버 직매장 고도화 단계를 거쳐 3단계 마케팅과 효율적인 고객센터 운영을 통한 고객 서비스 강화 등 사이버 직매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직판사업단은 한중 FTA에 대응해 국산 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 확보를 위해 중국 무역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개설되는 중국 무역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인 현지 대면 마케팅을 추진하고 수출 기반을 확대하는 등 한중 FTA 타결에 대비해 국제적인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수협 경제사업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에 대해서 총 5회에 걸쳐 시리즈로 알아봤는데요. 다이내믹 2014라는 슬로건 아래 수협 경제 사업의 역동적인 변화와 유통 판매 중심의 수협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